광우병에 광분한 광인 연예인 40명 명단. 2008년 여름 106일간 대한민국 수도 서울 사실상 무정부 상태로 만든 촛불난동 폭력집회 주동세력인 한국진보연대 사무실을 검찰이 압수수색해 나온 문건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반대 촛불집회 목적이 대선에 불복해 출범 2개월 된 이명박 정권을 타도하는 데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당시 MBC PD수첩 관련 보도물 기획에 참여한 작가의 이메일 문건에서도 이명박의 피리 꽂혀 이런 보도를 하게 됐다고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세계 110개국이 수입해 먹고 있던 미국산 쇠고기를 광우병 물질이라며 거짓, 왜곡, 오역, 조작 등 가짜 뉴스를 만들어 공권력에 대적하고 국민이 선동하는 데 기름을 부은 사람들은 연예인들이었다. 이 사실은 서호식 대한민국 언론인의 부회장, 전 대한언론재단 상임이사, 전 언론중재위 중재위원이 밝혔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비난하면서도 광우병 발생 뒤 영국 여행 중 자신들이 쇠고기를 먹고 있는 장면이라고 인터넷에 올린 김어준, 주진우 등 낙곰수 멤버들. 세계 최고 품질의 미국산 쇠고기를 광우병 쇠고기로 둔갑시킨 MBC PD수첩. 2008년 4월 29일자에 허위, 왜곡, 조작, 오역 보도와 함께 감수성이 예민한 10대 청소년들을 서울의 시청 앞 광장으로 끌어모은 1842개 광우병동 맹군의 선전선동 행동대 역할을 한 배우 김규리, 김민선, 방송인 김구라, 희극 배우 겸 방송인 김미화, 희극 배우 박준영, 배우 이동욱, 김내원, 한소원, 최진실, 권혜우, 김부성, 래퍼 겸 음악 PD, 송맥경, 탤런트 김가연, 서민우, 방송인 하리수, 힙합 가수 김디지, 김종원, 가수 세븐, 이하은, 김희철, 프라임, 김상혁, 이승환, 김지우, 메이비, 윤도현, 이소라, 배우 함소원, 김내원, MC 박미선, 정재환, 아나운서 허이루, 오상진, 모델 겸 탤런트 송미라, 방송인 배철수, 탤런트 지진의 방용아, 유아인, 맹공학, 민중가요 대표주자 양희은, 안치환, 문소리와 남편 장준환 감독, 영화감독 정지영, 류승환, 정윤철, 신동일, 이송희인, 전두홍 등은 시민들에게 촛불을 나눠줬다. 촛불집회 참가자들은 협상 무효, 고시 철폐, 촛불아 모여라, 될 때까지 모여라, 이명박 아웃, 또 양희은의 아침 이슬, 안치환은 광야에서 자유를 불러댔다. 헌법 제1조를 내까리고 가수 김창훈, 윤도현, 블랙홀도 노래를 불렀다. 가수 신정환, 가수 겸 탤런트 에릭, 배우 김내화, 박윤경 부부, 윤동환, 유검, 온주환도 한몫했다. 배우 김혜수는 2006년부터 싸이월드 게시판에 한미 FTA 폴더를 만들어 놓고 미국 쇠고기 수입이 결정되자 이에 관련된 기사와 광우병 폐해와 관련된 내용을 스크랩해 놓으면서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2008년 6월 30일 수사당국이 촛불폭력 난동 시위를 주도한 한국진보연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집행정책조직책임자 연석회의 문건에는 미국산 NTHL 고기 수입반대가 아니라 이명박 정부를 주저앉히는 것이라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이러한 불온한 의도를 가진 폭력 난동 시위는 북한 대남 광우병 투쟁 지침과 목표와 정확히 일치했다. 북한은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방송, 노동신문과 대남선전선동 매체, 우리 민족끼리 등을 통해 남한 내 좌파단체들에게 미국산 쇠고기 반대를 구실로 수십 차례나 반미 투쟁과 정부의 전복기들을 지정했음이 확인됐다. 폭동 수준의 촛불집회를 주도한 단체는 김대중과 노무현, 지금의 문재인을 지지하는 친북 반미운동 세력인 한국진보영대, 당시 공동대표 오종렬, 한상령 주도의 광우병 동맹으로 정교조! 민노총!
권민연, 천주교 정의사회 구현 사재단, 전농, 참여연대, 민변, YMCA, 흥사단 등 1842개 단체가 가담했다. 15년이 지난 후 지금 정치권과 시민단체에 책임자가 없고 MBC, KBS, 한겨레, 경향신문,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미디어 오늘 등 언론인과 불법 집회 주도 세력은 사과나 반성 하나 없다. 다만 MBC PD수첩 보도가 왜곡 허위 보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후 MBC가 관련 PD들이 아니라 사장이 신문 지명과 방송을 통해 슬쩍 사과를 비쳤을 뿐이다. 어이! 거기! 지금은 별일 없어? 혹시 광우병 미국 쇠고기 먹고 미쳐버린 자는 없어? 2024년 7월 6일 빈손.